지난 8월 세상을 떠난 고 청경자 화백, 뒤늦게 별세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했는데요. 이 별세 소식을 전한 건 미국에서 청경자 화백과 함께 살던 장녀 이혜선 씨입니다. 장녀 이혜선 씨는 2013년에 서울시립미술관이 소유한 1,500 작품들에 대해서 소유권 돌려달라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던 그 주인공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장녀의 존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500에게는 장녀 외에도 3명의 자녀가 더 있습니다. 어제 이 3명의 자녀가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러 가지 주장도 있고요. 또 천화백을 둘러싼 여러 가지 소문에 대해서도 해명을 했는데요. 고 천경자 화백의 차녀 김정희 씨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더 나눠보죠. 미국 몽고메리 컬리지 미술학과의 교수기도 합니다. 김정희 씨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심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제 그 미국에 계신 장녀 빼고는 다 참석을 하신 거고요. 그렇죠. 예, 그런 상태에서 다른 자녀들끼리 마음을 모아서 어제 기자회견을 여신 거예요. 네. 예. 어떤 내용을 핵심적으로 전달하셨습니까? 그 문체부에서 예. 어머님에게 문화인 최대의 영예인 금관 문화 훈장을 취소하기로 고려했다가 예. 일단 취소했고 또 다시 뭐 고려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머님이 합당한 대우를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체부에서는 고 청경자 화백은 이미 1983년에 은관 문화 훈장을 받은 상황이었는데 그 네. 후로는 활동 실적이 미미했고 또 돌아가실 네. 무렵에 여러 가지 논란과 의혹을 고려했을 때 금관 네네. 문화 훈장까지는 좀 취소하기가 어렵다라는 입장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2003년에 뇌일혈로 쓰러지시고 작품 활동 왕성하게 못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노년에 들어선 작가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 작품을 했었어야 하는 것인지 그거는 좀 납득이 가지 않네요. 그러면은 91세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림을 그린 사람만 왕성하게 활동한 사람에 한해서만 그런 훈장을 주는 것이냐? 이걸 되묻고 싶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리고 평생의 업적을 평가해야겠죠. 그리고 그분이 또 얼마나 사회적인 공헌을 했는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재고할 여지가 있다면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가족들은 요청하는 것이죠. 사실은 1991년에 그 미인도 위장 논란이 있을 때, 그러니까 네네. 국립현대미술관이 미인도를 진품이라고 전시했는데 청경자 화백은 그걸 위작이라고 주장을 하고 뭐 이런 논란 끝에 사실은 미국에 가신 거잖아요. 그리고 끝내 절필 선언까지 하신 건데 혹시 이때 그 논란들, 그 앙금이 네. 여전히 좀 국가에게, 정부에게 남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가족으로서는 그런 데 대한 앙금은 없고, 이것은 다만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유족분들은 그러니까 어머님 말씀대로, 청경자 화백 말씀대로 그게 위품이었다, 위작이었다, 물론입니다. 그리고 물론입니까? 거기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가 못됐지만, 저희 나름대로 자료도 다 간직하고 있고, 언젠가는 이것이 밝혀질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의심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저 따님께서 자료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수집하고 계시다고. 네, 그 그게 당시에 한 것이죠. 야,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건 아닙니까? 글쎄요, 그것이 기회가 되면, 공개할 수도 있겠죠. 그게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어떤 그러니까 과학적인 어떤 환경이 주어질 경우에 지금이 타이밍이다 싶을 때 내놓으실 생각이세요? 그렇습니다. 어떤 종류의 단서인가요? 그거를 지금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얘기하기는 그렇고, 학술적으로 또 예. 사회적으로 성숙한 시기가 됐을 때, 공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지금 차녀께서 가지고 계신 결정적인 단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100% 위작이 확실하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워낙 지금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서 그 단서가 뭘까 참또 궁금해지기도 하는데 여하튼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고 또 우리나라의 워낙 대표적인 세계적인 작가다 보니까 이 부분이 논란이 될 수밖에 없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만 네. 작품의 소유권 얘기인데요. 지금 청경자 화백의 작품 93점이 서울시립미술관에 있습니다. 천화백께서 기증을 하신 거예요. 네네. 근데 이거를 장녀 이혜선 씨가 2013년에 귀국을 해서 소유권을 다시 돌려달라 주장을 했고 서울시는 안 된다고 하고 이게 어떻게 흐지부지 된 그것은 건가요?
저희 다른 자식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일이고 관여하지 않았고 언니께서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전혀 모르고 있는 일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장녀 이혜선 씨의 주장은 가족들과도 전혀 상의하지 않은 그냥 개인적인 것이고 인정하기 어려운 가족들로서는 그런 주장이란 말씀이신 거군요. 글쎄요. 그 계약서에 만약 명시된 대로 미술관에서 시행을 못한 일이 있다면 그렇다면은 당당히 정정을 요구할 수 있겠죠. 그런 조항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관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그렇겠죠. 예, 예. 그렇지 않은 이상 어머님이 기증하신 그림이고 많은 시민들이 가서 보고 어머니를 만날 수 있는 장소이고 예.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머님의 유골,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네네. 그 유골은 이제 장녀 이혜선 씨가 미국에 유골과 함께 계시는 건데 언니하고는 지금 연락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세요? 지금 불행하게도 아직 소통이 되고 있지 않은데 저희에게 또 시급한 문제는 어머님이 어디에 모셔졌는지를 알아서 예. 그나마 자식의 도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가정사에 이거를 남들이 뭐라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워낙 이제 네. 세계적인 화가시다 보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왜 이렇게 되까지 됐을까 좀 안타까운 생각은 듭니다. 글쎄 어느 가정에도 파란은 있겠습니다만은 예. 그 아무리 언니께서 독단적으로 일을 해오셨다 하더라도 지금 이 경우는 너무 지나친 것 같고 우리가 이것마저 지나치고 침묵을 한다면 예, 예. 그것은 어머니 뜻에 너무도 반하는 일이고 그것은 정말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미국에서 어머니 마지막으로 뵌 건 언제세요? 마지막으로 뵌 것은 지난 4월 제가 그것이 4월 5일이었다고 똑똑히 기억하고 있고 4월 5일 4월 5일에 어머님을 뵀다 그러셨어요? 네네 올해 4월 5일 그러면요 어디서 뵈신 건가요? 언니의 아파트에서 뵀죠 아파트에서 살고 계셨으니까요 예. 아, 제가 지금 이걸 왜 여쭙냐면요 사실은 어머님이 천경자 화백이 이미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네네. 유족들이 이걸 정확히 밝히지 않고 그래서 네. 미술계로부터 나오는 그 연금도 네네. 계속 받아간 게 아니냐 뭐 이런 사실은 소문들 논란들이 네. 있었거든요. 네. 아닌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자식들이 뭐 어머니 문제에 조금이라도 뭐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너무나 꺼려했기 때문에 예. 그런 불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진작 해명해드렸어야 되는데 그리고 뭐 집안에서뿐만 아니라 병원에 입원을 하셨었으니까요. 11월 달에. 예, 그런 기록도 다 남아있는 것이고. 물론이겠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해명을 하고요. 그 뭐 훈장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네. 우리 가족을 대표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저희는 그저 어머님이 평생 이루신 업적에 대응할 만한 합당한 예우를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10시에 예. 서울 시립미술관에서 행사가 있을 텐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작별을 해주셨으면 어머님 가시는 길을 따뜻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네. 가운데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네. 예. 피곤해서 말이 제대로 안 나온 건 너무 미안합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예. 고 천경자 화백의 둘째 딸입니다. 김정희 씨였습니다.